형용사의 기본 개념 및 역할. 자, 굵게 쓰인 형용사의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자, 볼까요? The late Professor Brown used to say that students shouldn't be late for class. 자, 여기 첫 번째 나온 late는 무슨 말일까요? 고인이 된, 세상을 떠난 이런 의미가 되겠죠. 고 브라운 교수님은 이렇게 되겠죠. 고인이 된 이런 의미고 뒤에는 지각하면 안 된다. 이거는 뭡니까? 원래 늦은, late 원래 뜻 우리 늦은이라는 뜻이죠. 같은 형용사이지만 자 이거는 늦다라는 늦은이라는 뜻이고 얘는 고인이 된. 이렇게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가봅시다. 자, 첫 번째 형용사는 어떤 역할입니까? 자,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 제일 첫 번째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역할이죠. 그 다음에 명사의 구체적인 내용을 서술해준다. 그 내용을 서술해주는 역할. 요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수식, 요거는 서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주격 보호가 되거나 목적격 보호가 되는 걸 얘기를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거. 첫 번째. 수식 용법. 볼까요? 오케이. Betty is my close friend. Betty는 내 가까운 친구이다. 친한 친구이다. 친구라는 명사를 꾸며주니까 우리 형용사는 맞죠? 그런데 이 형용사는 명사를 직접 꾸며주는 역할. 이런 걸 우린 수식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Betty는 나의 친한 친구이다. 다음에 I'd like to. 자, would love to. would like to. 뭡니까? 뭐뭐? 그렇죠. 하고 싶다 라는 뜻입니다. 나는 먹고 싶다. something different today. 오늘은 좀 다른 어떤 것을 먹고 싶다. 늘 똑같은 거 먹지 말고 오늘은 우리 계속 떡볶이만 먹었는데 오늘은 저기 짜장면 먹자. 이런 식으로. 다른 어떤 것을 먹고 싶다. 우리 뭐뭐 하고 싶다는 우리 동명사 할 때도 배웠죠. 뭐 있었습니까? feel like ing. 이렇게 동명사로도 쓸 수 있습니다. 자, 근데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 뭐뭐 thing, 뭐뭐 one, 뭐뭐 body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해라? 형용사가 어디서 꾸며줘라? 뒤에서 꾸며줘라. 그래서 something different 이렇게 나왔습니다. different something이 아니라 something different. 다른 어떤 것을 먹고 싶어. 예를 들어서 뭐 짜장면이라든가 이런 걸 먹고 싶다. 자, 나는 오늘 다른 어떤 것을 먹고 싶네. 자, 우리는 찾고 있습니다. We are looking for. 우리는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찾고 있는데요. Interested in design. 디자인에 관심, 흥미가 있는 사람들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진행형이고요. People이고 이렇게 뒤에서 꾸며주고 있는데 원래대로 하면 여기 뭐가 생겨져 있을까요? Who are 주격 관계 대명사랑 비동사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Who are interested in 근데 이거 두 개 생략 가능하니까 그냥 interested in design 우리는 디자인에 관심 있는 사람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형용사가 한 단어일 때는 자, 한 단어일 때는 어떻게 돼? 앞에서 이렇게 꾸며주면 돼. 물론 예외는 있어요. 뭐뭐 띵, 뭐뭐 원, 뭐뭐 바디는 뒤에서 꾸며줘. 그리고 좀 여러 단어잖아? 한 단어가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뒤에서 꾸며준다. 좀 어려운 말로는 후치 수식. 앞에서 꾸며준다. 전치 수식. 수식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서술이 있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수식형. 직접 꾸며주는 거. 그 다음에는 이제 보호가 되어서 이렇게 주어나 목적어를 설명해주는 서술용법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거 보겠습니다. The department store was crowded. 자, 그 백화점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사람들로 붐볐어요. 그 백화점은 붐볐다. 자, crowded는 붐비는 이라는 형용사잖아요. 그죠? 그런데 얘가 뭘? 주어의 상태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격 보호로 쓰인 서술용법의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자, his smile makes me happy. 그의 웃음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요거 S까지 붙었습니다. 그죠? 3단 처리해 줬죠?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다. 자, 그러면은 요거는 happy는 행복한 형용사잖아요. 그죠? 뭐, 목적의 상태를 설명해 줘요. 그의 웃음이 행복한 게 아니라 내가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목적격 보호로 쓰인 서술용법이 되겠습니다. 내가 행복하고 백화점이 붐비고 주의할 점은 make ab 할 때 이거 보호가 됐는데 보호인데 부사를 쓰면 안 돼요. 그래서 형용사를 써야 됩니다. happily 틀렸다. 자, 그 다음에 아 요건 요런 것들 좀 기억하자. 수식 용법으로만 사용되는 형용사. 자, 그래서 수식으로만 사용되는 형용사. 수식. 이 말은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로만 쓰여야지 이렇게 설명해주는 역할 없다. 오케이? 1번만 있고 2번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Please go to the main page. 자, 중심 페이지로 즉 메인 페이지로 이동하시오. 우리 보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메인 페이지로 가기 뭐 이런 식으로. 그 페이지는 메인이다. 이렇게 쓰지 않는다. 즉 이 메인이라는 것은 뒤에 반드시 명사가 있어서 이렇게 꾸며주는 역할. 수식으로만 사용한다. 그런 게 뭐 있습니까? 이런 거 좀 기억하자. 오른쪽 가볼게요. 뭐 있습니까? 메인, 주요한, 또 live, 살아있는, live, mere, 단순한, 이런 뜻. 단순한. 그 다음에 또 뭐 있노? elder, 연장자인, next, 그 다음에, 이런 형용사들은 뭡니까? 반드시 명사가 함께 있어야 돼요. 즉, main이나 live나 mere, elder, next 이런 형용사들은 반드시 명사가 있어야 돼요. 수식으로 쓰여야지 서술은 안 된다. 알겠죠? 자, 기억해 주시고 왼쪽 다시 가봅시다. 이번에는 수식이 아니라 이번에는 명사를 직접도 못 꾸며줘. 반대로 서술로만 쓰이는 게 있어요. 자, 예문 먼저 보고 갑시다. The child was alone. 그 아이는 집에 혼자 있었어요. 그 아이는 혼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잠들었어요. 그래서 alone은 자, 요거 뭐다? 주격 보호로 쓰였죠. 즉, 그 아이의 상태를 설명해줘. 그리고 그가 잠들었잖아. 요것도 뭡니까? 주격 보호로 쓰인 서술용법의 형용사들입니다. alone. asleep, 잠든, 혼자인. 자, 그래서 보세요. Don't wake up, 깨우지 마라. 잠자고 있는 아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sleeping은 child를 꾸며주지만 asleep은 명사를 꾸민다, 못 꾸민다? 못 꾸민다. 왜? 얘는 서술로만 쓰여야 되거든. 그래서 sleeping은 가능해요. 형용사가 명사를 직접 꾸며주는 역할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sleeping은 뭔데요, 이거는? 수식이 되는 거죠. 수식. 명사를 수식해준다. 그 다음에 몇몇 사람들은 are afraid of, 두려워하다. 이것도 afraid도 뭐고 두려워하는 이렇게 뭡니까? 저 서술로만 쓰였대요. afraid는 뭔데? 정확하게는 주격 보호로 쓰인 거죠. 누구의 상태를 설명해준다. 몇몇 사람들의 상태를 설명해준다.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행기 타는 것을 두려워한다. 자, aware도 잘 아는, 아는. 그래서 얘도 서술로만 쓰이고요. be aware of 하면 알다. where까지 들어갔으니까 잘 알다가 되는 거죠.
그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강의의 요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포인트는 여기서 요점, 요지.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동사들이, 중용사들이 있었어요? alone, asleep. 자, 그 다음에 afraid, aware. 공통점이 뭡니까? 보통. 요 A가 붙어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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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오른쪽에 한 번 더 우리 정리하고 갑시다. 요런 동사들 어떤 거 있다? 볼까요? afraid. 두려운. 그 다음에 alive. 살아있는. alike. 비슷한. aware. 알고 있는. 또, ashamed, 부끄러워하는, 부끄러운, asleep, 잠든, 그 다음에 alone, 혼자인, 자, 요런, 자, 요런 의미들로, 요런 형용사들이 바로 서술 형용사들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 afraid, alive, alike, aware, ashamed, asleep, alone 이런 것들은 서술적 용법으로만 쓰이니까 직접 명사를 꾸며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자 용법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형용사 한번 볼까요? The present CEO grew up on a farm. 자, 현재의 뭡니까? CEO는 어디에서 자랐다? 농촌에서 자랐다. grow up 성장했다. grew up 성장했다. 어디에서? 농촌에서 성장했다. 도시 출신이 아니라 농촌 출신입니다. 이거는 현재의라는 뜻이고, 그죠? All the representatives. 자, 이건 대표자라는 뜻이거든요. 모든 대표자들. 대표자. 모든 대표자들이 were present. 참석했습니다. 참석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서술용법으로 쓰였고, 현재의는 수식으로 쓰였잖아요. 그죠? 왜? 형용사가 명사를 직접 꾸며주니까. 그래서, 이 뜻도 달라지고, 자, 형태도 달라지게 됩니다. 물론 또 명사로 쓰이면 선물이라는 뜻도 있죠. 자, 그런 동사, 그런 형용사들이 뭐 있느냐? 밑에 조금 더 가봅시다. 자, 요거 보자, 밑에. 자, some fruits are only available at certain times of the year. 몇몇 과일은 오로지 이용 가능합니다. 1년 중 특정한 때, 특정한 때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얘는 뭐다? 수식이다, 수식. 타임즈를 꾸며주자는 거죠, 때. He is certain of what he is doing. 그는 확신한다. 그가 하고 있는 것에. 자, 이거는 뭡니까? 서술로 쓰였잖아, 서술. 그의 상태를 설명해 주잖아요, 그죠? 뜻은? 무엇을 확신한. 그래서, 자, 이 수식으로 쓰일 때는 특정한, 어떤, 서술로 쓰일 때는 확신하는. Her late husband was such a nice person. 자, 요거는 작고한, 세상을 떠난, 이런 뜻이죠. 요거는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주는 무슨 역할? 수식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인이 된, dead의 의미고, after the contest ended, 대회가 끝나고 난 뒤에, the late rivals soon became friends. 앞서 라이벌들이 곧 친한 친구가 되었어요. 경쟁 상대들이 이제는 서로가 친구가 됐다, 이 말이죠. 요거는 이전에 라는 뜻이에요, 이전에. 요거는 뭡니까? 이전에, 자, 뭐, 이 라이벌들이. 자, 요런 또, former의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것도 수식이죠. 이렇게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입니다. He was late for school this morning. 그는 오늘 아침에 늦었어. 요거는 뭐다? 그의 상태를 설명해주는 서술입니다. 늦은. 그래서 서술이고 수식이고도 중요하지만 요 단어의 뜻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더 플러스 형용사. 더 플러스. 저 요거 좀 중요합니다. 더 플러스 형용사는 뭐다? 옆에도 적어놨지만 뭐뭐한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뭐뭐한 사람들이니까 단수 복수 복수 취급합니다. The young are quick to respond to changes. 젊은 사람들이 더 빠릅니다. 반응하는데 변화에 반응하는데 더 빠르다. 그래서 더 young people이니까 이거를 is라고 쓰면 절대로 안 됩니다. 복수 명사로 봅니다. We should protect the rights. 자, 여기서는 권리란 뜻이고요. 장애인들의 권리예요. The disabled, 장애인들이죠. The 플러스 형용사, 장애인들의 권리를 자, 뭡니까? 지켜야 된다. 자, 그래서 the disabled 하면 disabled people. 자, 장애인들. 그 다음에 children's love for the ridiculous, the repetitious. 자, 그 다음에 the surprising is well known. 자, 아이들이 뭘 좋아하는데요? The ridiculous, 우스꽝스러운 것. Repetitious, 반복되는 것. 놀라운 것. 이렇게 해서 뭐가 됐다? 추상적인 명사가 되었어요. 이것은 잘 알려드립니다. 오른쪽에 그런 것들 좀 더 볼까 그러면? 자, 보면 the unemployed 하면 실업자들. 자, 그 다음에 the injured 하면 부상자들. The ridiculous, 우스꽝스러운 것. The repetitious, 반복적인 것. The surprising, 놀라운 것. The beautiful, 아름다운 것. The good, 선한 것. 이런 식으로 추상명사화 될 수도 있습니다. Repetitious.